안녕하세요. 창세기 2장 에나미 영어 성경 직독 직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thus 그래서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이 were completed 자, 완성되었습니다. In all their vast array 광대한 배열로 by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에 God had finished the work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He had been doing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을 so On the seventh day, 그래서 일곱째 날에 he rested from all his work. 그는 그의 모든 일들 일로부터 일을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네, 3절 보시면 그때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And made it holy. 그것을 또 거룩하게, holy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첫 번째는 복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Because on it. 왜냐하면 그 일곱째 날. 자, 네. 여기 it가 다 seventh day 가리킵니다. 이렇게요. 그 일곱째 날에 왜냐하면 그는 he rested from all the work of creating that he had done. 그가 하신 창조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것은 하늘과 땅의 설명입니다. When they were created,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 Now no shrub hadn't yet appeared on the earth.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관목이 없다는 거죠. 숏업이 없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ppear, 나타나다. on the earth, 땅에. no plant. 자, no shrub, no plant. 아직, spring에 과거 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had bp니까.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 for가 접속사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on the earth. 아직, 이게 not sent니까요. 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유를 말합니다. 땅에 there was no one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일할 사람이 to work ground 땅에서 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But stream 단지 그러나 단지 stream came up from the earth 땅에서 시내가 stream 시내가 흐른 거죠. 시내가 땅에서만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nd water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땅의 전체 표면을 적셨다. 그래서 이 동사가 첫 번째 동사, and를 중심으로 두 번째 동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the Lord God form of a man. 자, a man이죠. 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의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and breathe, 자, 이렇게 into 어디에 그 숨을 불어넣는 건데요. His nostril, the breath of the life, 예,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 안으로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자, 그 사람은 자, 아까 이게 a man이죠. 근데 이게 the man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 창조된 그 사람은 되었다. became a living being이 됐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a living soul이라고 나왔어요. 그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Now the Lord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in Eden. 이제 주 하나님께서 동산을 심으셨습니다. 동산을 심으셨는데 어디에? 동쪽에 이든 에덴의 동쪽에 정원을 만드셨어요. 자, 거기 그리고 and there he put the man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을 아까 the man 만든 사람 있죠? the man을 두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계되면서 꿈이나 본다고 해서 he had formed 그가 만드신 the Lord made all kinds of tree grow out of the ground 주 하나님께서 자, 이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땅으로부터 나오게 했다.
저게 이제 사역동사라고 보시면 여기 원형이 그러고가 나오죠. 사기나다, 자라나게 하다인데요. 이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거죠. 이게 동사고요. 목적 격으로 동사 원형을 썼죠. 이게 사역동사는 목적이 뭐가 하게 하는, 시키는 거니까요.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냐 하면 이제 이게 설명하네요. 대시. Trees that were pleasing to the eye. 눈에 보기에도 좋은 나무고, and good. 또 좋습니다. 예? 음식에도, 먹기에도 좋은. In the middle of the garden. 자, 동산 중앙에 were tree of the life.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요.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그리고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선과 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예,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10절 보시면요.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자, 여기까지 주어 부분을 보시면, 그 동산에서, 그 동산을 물을 적신한 강이 흘렀습니다. 어디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From there, 거기로부터 it was separated.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Into four headwaters. 네 개의 근원으로, 원류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The name of the first, 첫째 이름은 is the Pishon, 예, 비손입니다. It winds, 자, winds 하면 구불구불구불해지다. Through the entire land of the Havilah. Havilah 하면은 그 우리 화일라라고 나오죠. 화일라의 전 땅을 통해서 돌았습니다. 구불구불 돌았습니다. 자, where는 관계 부사로 이걸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바로 골드가 있는데, 금이 있는데, The gold of that land is gold. 이제 그 땅의 금은 아주 굿하다. 좋습니다. 예.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자, 흙에는 그 향기로운 레진. 레진이 이제 그 우리 한글 각주에도 보면은 진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또 그 NIV 각주에도 뭐 펄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aromatic 하니까 향기로운 그 송진이란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그 성경에 보시면 향기로운 송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aromatic resin이고요. And onyx 보석입니다. 만호 보석 이게 또 거기 있습니다.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기혼.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Cush 구스의 전 땅을 뒤돌아 감았습니다. The name of the third river, 세 번째 강 이름은 Tigris입니다.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her. 아수르의 동쪽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And the fourth river, 예, 네 번째 강은 Euphrates 강입니다. 15절 보시면요.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and to put him, 그를 두었습니다. 내뒀네요.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 to walk it and take care of it. 자, it가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보시면 to 부정사가 두 개 나왔죠. 그것을 그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to 부정 생략되다 보면 되겠네요. Take care of,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put,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었습니다.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You are the free. 자, 넌 자유다. 뭐가 자유입니까? To eat. 먹는 것이 자유입니다. From any tree. 어떤 나무에서부터. In the garden 동산에 있는. But you are must not eat. 자, 그러나 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뭐로부터?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식의 그 나무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when you eat from it,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네가 먹었을 때 you will certainly die. 자, certainly가 나오죠.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The Lord said, God said, 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자, 좋지 않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자, 이쪽에 이 포가 의미상 주어로 여기 to be alone의 주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혼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I'll make the help suitable
for him. 나는 만들 것이다. Helper. 어떤 helper입니까? 바로 슈터, 적합한 그런 배필을 그를 위해서 만들 것이다. 네, 19절 보시면 Now the Lord God had formed out of the ground all the wild animal and all the bird in the sky. 이제 주 하나님께서 form out 만드셨어요. 어디로부터? 흙으로부터 모든 들짐승들과 모든 새들 하늘에 있는 He brought them. 그는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것들, 여기 있는 짐승들이죠. 동물들을 누구에게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What he would name them. 그가 무엇을 그들에게 이름을 주는가 보려고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각각의 생물을 부르는 것이 That was its name.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So the man gave names. 그 사람이 이름을 주었어요. To all the livestock. 예, 가축들과 모든 그리고 새들,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들과 all the wild animals, 예,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 was found. 예, 예, 그러나 아담에게는 적합한 그 배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자 cause a to 자 동사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하게 한 거죠. 깊은 잠에 deep sleep에 잠자게 하고 and while he was sleeping 잠자고 있는 동안에 he took one of the man's ribs. 예, 그가 그 사람의 ribs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then close up the place with flesh. 자, 그 살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taken out of the man. 주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From 그 갈비뼈로부터 여기 이제 he taken 이거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취한 그 갈비뼈로부터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그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에게. 예,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담에게. The man said.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담입니다.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자,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다. Flesh of my flesh. 예, 살 중에 살이다. She shall be called woman. 자, 그녀는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자, for 왜냐하면 she was taken out of man. 그녀는 그 남자로부터 취했기 때문이다. That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제가 보시면 그것이 바로 이유다. 그렇죠? 사람이 떠난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is united.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의 와이프하고 to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한 육체가 된다. 25절 보시면 Adam and his wife 아담과 그의 아내는 were both naked 둘 다 lake 했습니다. 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And they left felt no shame. 자, 그들은 shame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